2018년도부터 코딩 교육이 코딩 교육을 망설이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정규 교과목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학생회 학생 부회장이었고 방송 부장이었고요. 기획행정부장이어서 이렇게 셋이 같이 학생회 일하면서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역사 같은 것도 나오고 정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정보 윤리라던가 반대로 내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컴퓨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의 상세한 부품과 조립하는 방법도 배우고요. 실기 수업으로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목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정보 2학기 실습 수행평가 과제로 주어진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변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생긴 것을 한 가지를 정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과 그 실기 자체는 괜찮은데 오히려 그 교과서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 돌아가는 방식 뭐 램, HDD, SSD 뭐 이런 거 나오는 순간부터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했거든요. 실기는 괜찮아요. 근데 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두 친구들이랑 다르게 정보 영재 수업 따로 안 들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좀 열심히 듣고 하는 방법 좀 익히고 나면 좀 막히더라도 좀 진득하니 해보면 그래도 돼가지고 수업 시간 좀 집중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좀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학원까지는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잘 가르쳐 주시니까 그걸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은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 과목이라 수업만 일단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싶다는 학생들만 학원에 다니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정규 교육은 매우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는 상식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도 다가오고 있고 진짜 앞으로는 컴퓨터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니까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기초적인 거는 그래도 알고 가야 되니까 이 과목 특성이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코딩 배우는 과정에서 사고력도 길러지고 그리고 또 아까 뭐 재성이랑 시온이가 이미 잘 말해줬지만 기계가 일자리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미래에서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는 예방접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을 공부하는 게 많은 비중을 안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역사 정도는 앞에 살짝 배우고 그 다음에 계속 코딩을 한다든지 프로그래밍도 엔트리뿐만 아니라 다른 취업을 하게 된다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걸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론을 줄인 것도 맞긴 한데 학생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의 구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블록형 코딩이라는 게 코딩을 쉽게 하려고 학생들한테 맞춰서 개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략한 것들만 있어서 학생들이 생각한 대로 그게 프로그램이 구현되지 않아서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다고 봐요. 교수님 같아. 예전에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이 거의 없었는데 컴퓨터가 회사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기도 했고 요즘도 사람들이 기계가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아 내가 그때 왜 공부를 안 했었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 지식이 있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너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어요.